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케이미입니다. 오늘은 옷 입을 때 적어도 요 정도는 지켜주자. 이런 실수만큼은 하지 말자. 작은 디테일 차이 신경을 조금만 써줘도 룩을 좀 더 예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자칫 민망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. 진짜 요런 거 소개팅, 미팅, 뭐 썸남, 썸녀 앞에서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조심해야 되는 패션 실수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우선 제가 자주 봤었던 상의 실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은 피하자. 첫 번째는 페인용 셔츠를 너의 활용하지 말자. 요즘 캐주얼한 무드, 시티보이 무드에 헐렁한 오버핏 셔츠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. 요렇게 페이백 예쁜 셔츠를 깔끔한 룩에 어떻게든 입고 싶어가지고 너 입을 막 하는 순간 좀 부해 보이고 붕 떠 보일 수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막 뒤로 보내고 접고 조금 부피감을 작게 만들 수는 있겠죠. 하지만 활동하시다 보면은 막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아우 숭해 안 이뻐. 그래서 너입용 셔츠 하나쯤은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. 기존에 자주 입는 셔츠를 사이즈 다운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정말 너입용으로 만들어진 셔츠들이 인기는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너입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깔끔한 룩에 너입 연출을 많이들 하실 테니까 흰색 너입용 셔츠 하나쯤 구비해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다음 팁은 셔츠 롤업 방법이에요. 댓글창에 키미님 롤업 굉장히 예쁘게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. 그 제가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물어보니 군대에선 다들 소매 접는 법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팀원들이 보여줬거든요. 군대식 소매 접기를 알아볼게요. 소매를 접을 땐 각이 생명이에요. 제일 중요한 건 팔에 꽉 맞아 멋있다는 것이에요. 절대 이렇게 쓰지 마. 사실 이거 예쁘게 접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솔직히 대충 막 무심히 어쩌다 모르게 접었는데 예쁠 때가 많아요. 아무리 예쁘게 머리를 만져봐도 잠들기 그 직전에 예쁜 그런 느낌이에요.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곱씹어 봤습니다. 우선 저는 소매 버튼을 암잠근 상태에서 좀 큼지막하게 좀 많이 접어요, 한번. 그리고 그 위로 한번 더 접어줍니다. 근데 이 상태는 뭔가 너무 단정한 느낌을 주니까 여기서 옆구리 쪽에 가까운 쪽을 한번 더 접어주시면서 그 반대쪽은 똑같이 접지 말고 이 구겨짐을 얹어주는 느낌으로 얹어줍니다. 사실 이렇게 해도 뭐 팔 두께감에 따라서 막 더 내려오고 다시 롤업 해줘야 되고 하실 텐데 그냥 포인트는 너무 규칙적이게 접어 올리지만 말아달라. 그러면은 또 너무 군대 스타일 아닐까. 좀 막 구겨 접는 게 예쁘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좀 오버하고 두꺼운 니트를 바지 안으로 너입하는 겁니다. 너입 연출을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는 룩 연출이 가능하죠. 하지만 이렇게 두툼한 니트를 너입을 하면 뚱뚱해 보이고 그 바지 안으로 그 니트가 막 접혀져 있는 그게 막 보인단 말이지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니트 너입을 꼭 연출해야 된다 하신다면 얇은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제가 봤던 하의 실수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. 그 첫 번째는 무조건 하의를 끌어올려서 입는 거. 바지를 입을 때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끌 끝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. 어떤 바지는 하이웨이스로 좀 입어도 되고 어떤 바지는 안 되고 요거를 패턴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바지를 바닥에 톡 던져놓고 골반과 허리라인을 한번 비교해보시는 거예요. 요 팬츠처럼 골반에 비해 허리라인이 들어가주면서 미디 길이에 여유가 있다면 올려 입어도 좋은 제품인 거고요. 요렇게 골반과 허리라인 차이가 거의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올려 입기보다는 걸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리닝 팬츠 영 하지 마세요. Please, no, bono, bono, please. 요즘 추리닝 기장감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요 기장감 뭐 자르는 수선비가 아까워서 영끌해서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리닝 팬츠 좀 원단감 야들야들하고 그러죠? 툭튀 보노보노 현상 더 심해. 요즘 추리닝 팬츠도 갬성시대. 예쁘게 입고 싶다면 수선을 추천드리는데요. 이때는 세탁을 한두 번 돌리신 다음에 요거 좀 추리닝이 줄 수 있거든. 그 다음에 수선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수선해놨는데 세탁 돌리고 나서 더 짧아져서 이거 핏 망가지면 좀 서운하잖아. 마지막 다섯 번째 는 깔창을 너무 티나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. 키 커 보이시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해요. 나도 힐을 신어. 비율이 좋아 보이잖아. 하지만 남성분들이 쉽게 힐을 신을 순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신발 속에 깔창을 뭐 여러 개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신데 넣는 거 좋아요. 하지만 티나지 않게 넣어봅시다. 과하게 깔창을 넣게 되면 발볼 쪽이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거든요. 그리고 막상 깔창이 서 있을 땐 티가 안 나시더라도 앉았을 때 바지가 살짝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발목이 드러나는데 이제 딱 보이는 거지. 그래서 만약 진짜 중요한 일정이다 하신다면 저는 서 있을 때 그리고 또 앉았을 때도 이게 티가 안 날 정도로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팬츠랑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우리 조금 더 치밀해집시다.
Suckers. 자, 이렇게 해서 이것만은 실수하지 말자. 제가 밖에서 직접적으로 좀 목격했던 실수들 위주로 조금 짚어봤는데요.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나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살짝 민망한 상황을 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흑역사 만들지 말자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민망한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내가 자꾸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. 그럼 안녕! 나 나중에 막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?